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송 찍는 오늘날 오늘날이란다. 오늘 주가가 이제 이 주가 얼마 빠졌으면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까, 그죠? 이런 정신 없음은 사랑하라고. 아, 그러니까요. 말씀 주가가 반등이 오는데 네. 이제 바닥을 찍은 것일까? Yes or no? 아, 답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왠지 예스. 네.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뭐가 데자뷰가 있는 것 같아. 지난번 오셨을 때도 이게 반등이냐 그랬더니 올라오면 팔라 그다 그러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올라오지는 않았어. 뭐 올라와야 팔지, 그죠? 제대로 올라오지도 않고 또 밀렸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현금 비중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 같다. 네. 네. 그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근거는 동물적 감각. 동감. 예. 저도 동감합니다. 네. 네. 근데 그보다 솔직히 그동안 8월부터 코스닥은 8월부터 8, 9, 10, 네. 네. 3개월 밀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코스피는 한 9월 중반 때부터 네. 시장 때문에 하반기는 그래도 다들 저희가 그랬습니다. 하반기가 한국적 시장이 약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혹시나 싶었다가 여기까지 참 또 여러 가지 고충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시장과 함께 겪으셨던 많은 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뭐 예, 공식적으로 예. 사과를 하세요. 아유, 네. 사과보다 네. 마음에 참 그 짠한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금감원장이세요? 네. 시켜주신. 네. 그런 이런 장이 하락하면서 내가 어떻게 모은 피 같은 돈인데. 네, 그러면 아이 뭐 고생한 거 말할 수가 없죠. 그런 네.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짠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내려왔을 정도의 대한민국 체력들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눈여겨볼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매크로 지표가 꺾인다거나 불안하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시장은 거의 ATM입니다. 이쪽 한번 하락으로 유도해서 공매도부터 가진 선물 매도부터 다 총 출동하면서 시장에서 압박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가 나오는 이런 과정들.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형국이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어떤 중요한 지지라인들 이런 쪽 보게 되면 한 2300선에서 이제 오늘도 막 견디면서 올라옵니다. 지난번에도 한 2400선 한번 견디다가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렇죠. 예. 예, 이번도 거의 이제 그런 기조로 한번 시도가 들어오는데 네. 2300선의 의미가 어떤 쪽으로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보통 PBR 기준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즉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들이 상장한 기업들이 계속 기업을 영위하면서 물론 적자 안 보고 그리고 또 꾸준하게 영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산은 다 남잖아요. 그 뭐 공장부터 그리고 또 영업 그 이익잉여금까지 다 남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다 따진다고 봤을 때 자산으로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산 대비해서 PBR로 계산해 보게 되면 0.85배 정도쯤. 이 정도가 보통 한국 증시는 0.9배 밑에 가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큰 사건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시스템 리스크라든가 네. 뭐 급격한 사건, 뭐 코로나19 때는 0.7 몇 배까지도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거의 바닥을 만드는 경향, 그리고 또 지지력을 만드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9배 밑에서는 한번 자리가 급하게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쪽은 많이 통용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그런 정도쯤에서 아무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거 올라간 거 누가 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주지 않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또 의외로 뭐 유가가 급등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 물론 다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들이 뭔가 또 격화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유가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답게 그 터졌을 때가 가장 고점이고 밀려 내려가는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를 봤었을 때는 이제 이 정도에서 또 매크로 지표가 와야 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반응은 충분히 나온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한꺼번에 몰리면서 2300선 중심으로 어느 정도 확인해놓고 좀 움직이는 현상들 이걸 보게 되면 거의 바닥권에 근접했다고는 근접하고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증시는 딱 그거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좌우한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싸진 거 자기들이 이제 싸니까 주식 사고 현물도 매도했던 거 좀 정리하고 선물이죠. 이런 것도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체크하면서 앞으로는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반등에 설정할 수 있는 목표치 갈 수 있는 예상 지수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역순이죠. 하락의 역순으로 봤을 네. 때 갭 나온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한 일단 1차로 2400선. 네. 네. 그리고 좀 더 2400선에서 이제 중요한 게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변화들 이게 확인되면서 추세되는 저항을 이제 돌파하느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한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13,000은 이제 또 약간 저항으로 들어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주봉상에서 지지권 마련했고 저항 돌파 시도한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추세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기 시작하게 되면 13,000, 2,300선 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들 확인해 주면은 아유, 미국도 이제 돌파 시도한다.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한국도 좀 반응을 해 주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 주요한 지지선이 예, 이제 밑으로 밑돌면 저항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로 계속 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걸 한 번에 못 뚫습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2400에서 들어 올리다가 한번 밀렸고, 그죠? 네. 이번에도 물론 뚫고 하면 좋죠. 근데 이번에 두 번째니까, 그죠? 어쨌든 요, 진통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지금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밀렸던 것이 외국인 매도도 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수급 이슈. 네. 특별히 코스닥 같은 경우 뭐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맞습니다. 신용이 털리고 뭐 또 여러 노이즈들이 좀 있었고요. 뭐 살벌하게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런 단기적인 수급 여유는 좀 오후 2시만 되면 뭐 겁먹는 그런 건 이제 좀 지나간 건가요?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시장에 한번 반응을 하게 되면 네.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그전에는 악순환. 네. 그러니까 즉 악순환 같은 경우는 계속 반대매매 나가기 전에 담보 부족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아이고 이것도 어떡하나 해서 메꾸고 메꾸고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계속 또 연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양시장 합쳐서 신용 잔고 봤을 때 한 뭐 예전에 20조 때는 부담이었었고 근데 지금 지수대가 2300까지 내려오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연초보다는 아직까지는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라인까지 들어왔었을 때 보여주는 신용 잔고 라인 한 16조 때까지가 빨리 내려왔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 봤었을 때는 이번 지금 신용 잔고가 이제 17조 때가 이탈해서 16조 때 후반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많이 정리가 된 거죠. 그런 차원을 봤을 때 더 이상 이제 반대매매에 대한 공포들이 안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이제 좀 약간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 이런 쪽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다음에는 실적인데요. 네. 3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뭐 중반 지나서 네. 종반으로 가는데 그래서 3분기 실적은 평가는 뭐 이건 물론 그러네요. 대형 기업들 몇 개 뭐 이제 생각보다 잘 나온 데가 있었지만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 뭐 LG엔솔 그런데 사실은 개별 기업들은 뭐 대형주들인데도 실적 나쁘다고 해가지고 LG생활건강, 호텔진라, 삼성전기 뭐 하루 십몇 프로씩 막 빼고 이랬어요. 그죠? 전 실적 체크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3분기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일단 3분기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던 뭐 전통적인 시총 순위로 봤었을 때는 네. 가장 눈여겨보는 게 뭐 반도체 쪽은 일단 뭐 선방 네. 그 정도면은 그래도 좀 돌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2차전지 쪽은 지금 나오는 실적보다 앞으로 된 실적 걱정을 더 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이번 실적은 물론 이제 IRA 법안을 통해서 나왔던 부가적인 수익들이 더 있는데 그걸 빼고 나게 되면 약간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지만 앞으로에 대한 걱정들이 약간 좀 끼어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은행권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나쁘지도 않았다라는 평가인데 근데 물론 KB금융 빼고는 나머지는 좀 주춤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뭐 실적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을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 정부 입김이 좀 센 섹터다 보니까 예,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진짜 억울한 건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러게요. 잘 나왔습니다. 네, 항상 피크아웃이 잘 나와도 그러게요. 네, 또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 정도쯤 올라가 있는데 자동차 잘 팔리겠느냐 이게 나왔던 게 1분기도 나왔고 2분기도 나왔고 실적 발표 때마다 나오는 이런 악순환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실적 좋고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들. 그러니까 실적만 보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그대로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수출 동향과 함께 연결시켜서 봤었을 때도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 주가와 면밀하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죠. 또 하나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흐름들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상보다 또 실적의 반영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서 또 실망 매물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결국에는 턴어라운드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먼저 나온 회사들도 물론 있겠지만 바뀌기 시작해서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레벨업 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는 하는데 지금은 뭐 계속 예상했던 수준 아니네라고 하다 보니까 또 위축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온다. 네. 하지만 시장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실적에서 뭐 예상보다 한 10% 아니면 그 이상까지 미스가 나온다. 시장은 여지없이 그러니까요. 그냥 매물을 쏟아버리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보셔야 될 것 중에 이제 실적 때문에 그렇게 훅 밀려서 속상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 여파가 다음 분기나 아니면 적어도 2, 3분기 동안 계속 영향을 미쳐서 주가를 못 들어오게 만들 건지 이건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네. 있겠죠. 근데 지금 기준에서 이번에 나왔던 실적 쪽에서 좀 미스가 많이 난 것들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이 차지한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주가가 그렇게 급하게 하락했다. 그러면은 돌릴 여지는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3분기 실적이 기대도 높진 않았지만 네. 기대만큼도 충족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4분기 실적은 좋아질 거냐? 이것도 물론 기업별로 다르긴 한데 그죠? 네. 아까 일회성 비용 하셨는데 4분기는 또 일회성 비용도 있고 그죠?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4분기는 보면 실적은 그런 일회성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상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 오히려 1분기가 1, 2분기가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도 그렇고 그렇게 봐야겠네 그죠? 네. 아마 네. 4분기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주식 오래 네. 하셨던 분들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뭐 가이드라인 나오는 거 안 믿습니다. 네. 네. 뭐든 변화 나올 거 더 많다.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일단 사업 영위하다 보니까 고금리 때문에 나왔던 약간 여파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 올라간 기조에서 만약에 뭐 성과급을 준다. 그럼 생각보다 더 많이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 나오는 거 의외로 또 축소할 수 있겠다 이런 쪽인데 그래도 숫자는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인건비나 아니면 기타 어떤 리즈너블한 비용 쪽으로 실적이 줄었다 그러면 시장이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그때 시장이 또 위축되는 시기다 그러면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은 뭐 3분기 정도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될 정도도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양축이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는 좋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예. 2000전지는 여전히 바닥에서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변화가 크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게 지금의 두 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말에 우리가 닥치게 될 또 양도시세 이슈를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뭐 이제 하반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최근 이제 계속 우리 시장 몇 년 동안 괴롭히는 게 양도세 이슈 아닙니까? 네. 물론 뭐 올해는 상당 부분 뭐 이미 선제적으로 팔았다는 분도 있으나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부담이거든요. 이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혹시 박사님께서도 영상 없습니다. 네. 아 예. 예. 네, 아, 말씀드립니다. 예. 바로 차단시키시네요. 예 예. 몸으로 올지 압니다. 네. 근데 지금 양도세를 낼 기준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네.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주식을 정리할 때도 물론 이번에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오오 하면서 보는데 주가가 하락해서 내가 양도세 기준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나온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아유 두 달 사이에 이만큼 벌었다가 이만큼까지 확 빠지다 보니까 제외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억울한 케이스겠죠. 근데 그 나머지 분들 여전히 그 정도의 초기에서도 그 정도 금액 들어갔고 그게 더 이상 그게 만약에 수익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 보면 그 정도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하십니다. 워낙 또 정보나 대응에 빠르시고 그래서 아마 아예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다 보니까 지금 차라리 양도세 이슈 때문에 다 빠질 거 빠지고 다시 올라올 때 거기서 팔겠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이거 한국 증시는 추석 들어가고 나서나 그 전후부터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미리 파신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올해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서 이거 됐는데 또 양도세 걸려 그런 분들은 하다가 이제 중간에 털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일정 부분 많이 나올 부분들은 정리되지 않았을까 하락을 통해서 예.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부담은 많이 덜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황 관련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2400 정도 와서 반등이 올 텐데 반등 시에 현금 마련이다.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리고 나서 2300까지 100포인트가 밀렸다 내려오는 지금에서는 그러면 전략은요? 지금 전략에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바닥은 확인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끝났느냐 뭐 그래서 다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이젠 V자로 가느냐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은 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지난주 번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보게 되면
이런 장에서 현금 없이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네. 네. 혹시나 아우 나 이거 좀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 좀 팔았어야 되는데 네. 아니면 이건 좀 덜어내고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시점 오면 또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2400선 이번에는 조금 낮췄습니다. 2400선 정도까지 들어가서 약간 좀 숨통 좀 트이게 해줬다. 그러면은 정말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라고 하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게 되면 일단은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아마 변동이 살아서 같이 움직이고 거기다가 지금 매크로 변수들 나오는 것들 보면은 아유 이제 꺾였으니까 다 쫙 빠지는 거. 이거 제가 보기엔 유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나머지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되면 뭐 내년까지 갔었을 때 여러 가지 변화 보게 되면 그때는 다시 완연하게 아유 매크로 때문에 저희가 고생했던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전까지는 한 번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관리한다라는 입장 쪽에서 전쟁도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데 전쟁 관련된 쪽의 여파가 또 어떻게 미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은 올라오게 되면 현금이 없었다. 예. 고민했었다. 이거는 좀 대응하고 이걸 가지고 시장에 보조를 맞춰서 또다시 밀린다 그러면 저점대에서 물릴 각오로 좀 사보셨다가 다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또 정리했다가 다시 현금 두고 하는 전략적인 접근들은 계속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어려울 때도 장이 어려울 때도 네. 뭐 차기 후보군으로 계속 거론됐고요. 네. 2차전지는 부침이 많았는데 네.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도 나왔고 네. 반등의 선봉장이 될 수 있다. 반도체는 yes or no. 오늘 요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예. 다이렉트 들어갑니다. 네. 네. yes. yes. 예. 네. 예. yes이지 않습니까? 제가 yes. 예. 아, 네. 예, 예. 반도체.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업황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예. 뭐 최근에 김 네. 네, 예, 예.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네. 감산 효과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확실히 업황 개선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드리면 참 아직 삼성전자가 7만 원도 안 됐는데 맨날 그 소리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 반도체만큼 엉덩이 투자를 요하는 섹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제 턴한다 싶게 되면 그래 자리 잡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셀까라고 해서 거기서 맞춰가지고 딱 포지션 잡고 기다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맨날 거기서 그대로 해요. 뭐 참 이것도 과학인 것 같습니다. 예, 변하지 않는 그 자리 유지하는 네. 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체크할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먼저 설레발도 좀 쳤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하는데 결국은 많이 늦었습니다. 그건 현실인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직접 이제 IDC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기업 IR을 통해서 나온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어렵다 보니까 감산했다. 감산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온다.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아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확인 올라오는데 그 올라온 가격에 맞춰서 수요도 같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수요도 같이 나오는 거 확인되는 게 중요할 텐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섹터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모바일이 있을 거고 가장 또 어렵다는 이제 PC가 있을 거고 네. 네, 그것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 이게 하나의 또 주축이었었고 근데 데이터 센터도 일반적인 뭐 클라우딩과 관련된 범용 데이터 센터가 있는 반면에 AI 쪽과 관련된 쪽에 또 특화된 이쪽에 흐름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얘는 몇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 AI 쪽 가장 좋고 지금 평범한 쪽은 그래도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모바일 쪽은 참 이쪽이 가장 어떻게 보면 먹거리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게 좀 힘들었었죠. 네. 이게 그래도 이번에 퀄컴에서 실적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퀄컴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년에 대한 실적 흐름들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그래도 중국이 살아나면서 좀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지는 수요의 변화가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PC는 그 뭐 거의 예전에 가장 또 기대감이 낮은 쪽이었는데 이쪽도 레노버나 델 쪽에서는 그래도 네. 저점은 통과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기대감이 살살 생기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PC도 계속 사용을 하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뭐 모바일 생기고 태블릿 생기면 안 쓸 것 같아요. 우리 노트북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안 잘, 집에서도 학생들도 그렇고, 그죠? PC를 스마트폰이나 완전 대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도 교체 수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은 당연히 쓰고, 그죠? 아직까지는 있죠.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젊은 세대들 쪽에서 네, MG 그 앞쪽에 있는 세대들은 네, 안 써요? PC를
몰라요? 제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네. PC 지금 뭔지 몰라요? 네. 이거 네. 아빠 이거 어떻게 키는 건 알죠? 네. 키는 건 아는데 이거 그다음에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 이런 거 학교에서 안 배워서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약간 시연식으로 하는데 아닌데 엑셀도 배우고 그죠? 너 근데 그거를 네. 모바일 기반에서 배우죠. 그래서 아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또 나중에 가게 되면 진짜 PC는 약간 많이 사용화되겠구나. 왜냐면 이 친구들은 다 이걸 손에서 안 띄워놓고 있다 보니까 네. 모든 걸 다 엑셀로 작업해도 여기서 작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걸 두고 아니면 태블릿을 가지고 네. 따로 키보드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요즘에는 PC가 뭐가 나오냐면 저희는 이제 의리 노트북 보게 되면은 밑에 자판이 있는 걸로 알았으니까 네. 이게 없어집니다. 자판 없이. 이게 스크린이 두 개예요. 근데 딱 키게 되면 이게 자판 비슷한 스크린이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하다가 이걸 아예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대형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보고 예. 와, 참 세상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세가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 또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되네요. 그러면 와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OLED죠. 네, 그렇죠. 네, OLED가 아 이렇게 또 성장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 얘기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내년 쪽에서는 아 이제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도는구나라고 하는데 그 수요에 지금 예상하는 수요쯤이 수요들이 이제 강하게 붙어줘야 되겠죠. 그게 확인되게 되면 아 그다음부터는 업체들 쪽에서도 감산으로 갔었는데 수요가 살아나면서 이 가격 같은 것도 맞춰주고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기에 맞춰서 네네. 감산을 점점 풀겠죠. 그럼 실적이 바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내년을 바라보는 뷰입니다. 업황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HBM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결국은 HBM 키워드는 HBM입니다. 그죠? 그 네. 앞단에는 물론 반도체와 HBM 사이에는 AI가 있는데 HBM인데 네. 네. HBM 효과로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그걸 못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나게 자존심의 상처를 지금 입었습니다. 그죠? 내년에 네. HBM 열심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네. 치열할 것 같은데 그 갭을 좀 시장한테 같이 커지는 게 거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키 맞추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약이 바짝 올랐죠. 그러게요. 이번 IR에서도 상당 부분 할애해서 얘기했던 게 자꾸 SK 하이닉스만 보지 마라. 우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여기 투자 얼마나 했는지 아느냐. 패키징 우리가 직접 할 거다 이런 쪽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격차를 많이 좁히겠다라는 쪽인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다른 걸로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누구랑 또 해서 뭐 손을 잡았는데 이런 건 다 단독 기사로 나올 거고요. 그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적으로 보여주겠죠. 그러면 그게 나오는 실적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이쪽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은 AI 관련된 쪽에서 지금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 많이 보겠죠. 엔비디아에 칩 들어가는 거 보고 있는데 요즘 보게 되면 AMD가 엔비디아 거 쓰면 많이 비싸요. 저희 거 쓰게 되면 가성비도 있지만 성능도 괜찮. 같은 비교 평가를 했었을 때 AMD의 IM 3100 시리즈, 3000 시리즈 이거 안 떨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너네 봐봐 GPU 썼을 때 너네 쓰는 지포스와 우리 라이젠이 왜 차이가 나는지 아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기를 못합니다. 뭐 성능이 좋다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람들은 예. 콜라는 코카콜라지. 펩시가 맛이 있니? 뭐 이런. 뭐 펩시 혹시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 로열티가 있잖아요. 충성도가. 예. 그렇게 하면 저는 펩시 파세요. 좋아하세요? 예. 아 펩시 파세요? 네. 펩제라라고요. 네. 펩시콜라 제로 라임. 이건 MG 분이 예,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을 때 이쪽이 크게 되면은 이쪽도 만약에 어느도 그래 그럼 너무 비싸서 못 썼어. 근데 이것도 한번 써볼까라고 하는 네. 대체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2025년 뒤로 가게 되면 지금은 뭐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80%대로 떨어질 거로 예상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성비 있는 것들 쓰겠다라는 쪽이 나오게 되면 AMD 쪽에 나오는 칩 같은 경우는 HBM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8개 들어갑니다. 지금은 엔비디아 쪽에 HBM은 5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쪽이 수요가 들어갈수록 더 환호하는 쪽은 삼성입니다. 삼성전자가 그쪽에 거의 다 직접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또 실적에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SK하이닉스가 내년 물량까지도 다 북트 아웃 캐파가 여기서 더 늘어나는 과정까지 보여주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구나 그런 쪽은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쪽에 다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 역시나 HBM 관련 쪽은 대세구나. 즉 HBM 관련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들어가다 보니까 패키징이면 아 후공정이구나
이쪽이 자리 잡으면서 시장에 대세가 되기 네, 시작한 거죠. 그 얘기 따로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는 이제 선택의 여지입니다. 그죠? 네. 네. 역시 HBM은 HBM 못 봤어. SK 하이닉스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죠? 네. 가는 쪽이 더 잘 간다. 네. 삼전도 이제 따라 붙을 거다. 그죠? 네. 그러면 삼전은 못 올랐으니까 삼전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개는 뭐 지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선택의 네. 문제니까 네.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관심 소부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삼 사장님이나 SK 하이닉스 하 부사장님은 뭐 잘 아실 거고 우리는 소 부장님, 아, 소 부장님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는 거니까 멀리 돌아오셨네요. 네, 네. 소 부장이 이제 이 압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섹터가요. 그렇습니다. 소 부장 얘기해 주시죠. 네, 소 부장 쪽에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거에 연장을 해서 보게 되면 네. 처음에 반도체가 업황상으로 사이클이 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전공적으로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나중에 후공정은 항상 그만큼 수익성이 됐어. 네. 왜냐하면 띄워줘서 그렇죠. 한다고 하더라도 그밖에 안 됐으니까. 후공정 보고 그다음에 소재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DDR이 전환되게 되면 또 관련된 DDR 관련된 쪽에 기판 들어가고 네. 뭐 그런 쪽에서 많이 봤었는데 바트 지금은 달라 다릅니다. 네. 후공정이 더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이제 한미반도체죠. 네. 근데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지금 여기서 플레이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레벨이 많이 올라와서 네. 그렇죠. 며칠 전에 이렇게 쭉 밀렸을 때 이런 때 들어간다든가 어떤 눌림 목적에서 보고 있다가 좋은 자리에 들어왔을 때 덜컥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거 가지고 쭉 끌고 나간다는 거는 지금 신규 자리 딱 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툭 흔들린다 그러면 손절하고 싶어요. 그런 쪽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런 쪽은 어느 정도 다 한미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걸 대비해서는 일단 적정한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한계가 그게 있습니다. 이제 보드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또 아무리 이제 패키징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거 많이 쓸 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당장에 나오는 실적은 거의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좀 재미가 없는 부분들인데 거기 따라서 기판 쪽의 역할들이 또 뭐 이스페타시스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약간 실적에 대한 변화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거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또 삼성 쪽이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쪽에 들어가는 이제 소켓 관련된 쪽 대표 주자가 뭐 TFE 그리고 또 파츠와 관련된 쪽이죠. 뭐 ISC 이런 것들은 ISC는 좀 상당히 좀 늦게 움직이는 편이죠. 그렇게 돼서 나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리플라우 장비 쪽에서 하나 독특한 모습으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꾸준히 지금 계속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뭐 수주 받은 것도 없는데라고 하지만. 수주 받은 걸 미리미리 공시하고 시장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아마 실적 보다 봤을 때 PSK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나오는 실적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그 이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삼성 쪽이나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도 다 연관이 있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 변화 나오는 것들 체크하시면서 이런 그래도 고른다고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시장에 관심이 그쪽에 많다 보니까 거기서 적어도 트레이딩은 이쪽이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미반도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한미반도체나 그죠? 뭐 지금 잘 나가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PSB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레벨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 이제 한미반도체와 좀 그런 하나마이크론 HPSB 이런 것도 비슷한 시각이십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 거의 비슷한 시각이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라 네. 패키징 쪽으로 다 집중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물량들이 더 늘어난다. 네. 이게 중요한 논리고 거기서 나왔던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공장을 베트남 쪽으로 이전을 다 해놓고 거기다가 들어와 주세요. 우리 이제 다 준비됐어요.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쪽이 딱 갖춰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만약에 삼성이 이제 직접적으로 파운드리 쪽을 강화시킨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수혜를 쭉 받아가는 과정들은 제일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 모트리얼즈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어차피 계열 쪽에서 얘도 연관을 지쳐서 나갈 쪽이다 보니까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변화 쪽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HPSB는 거의 뭐 어닐링 쪽에서는 지금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나올 수 있겠다 싶은데 워낙 이 회사는 또 이제 상승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뭐 오버행 이슈는 많이 끝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런 등락은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것들도 예. 봐서 적정한 자리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PSP 또 하나 뭐 얘기하셨지?
뭐 ISC 뭐 TFE 뭐 말고요. 지금 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보는 이런 뉴들은 예.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죠. 레벨 네. 자체가 높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라는 거고. 맞습니다. 올라갈 때 사지 말고 그죠? 네. 사라는 거고. 이제 오히려 좀 사모아 전략. 그죠? 아이고 예. 사모아 전략으로 할 수 있는 부품주들을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 그게 이제 TFE, ISC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반대로 역발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후공정은 넘어갔다. 근데 어차피 정공정도 움직여라고 생각하게 되면 선단 경쟁으로 쭉 나가는 회사 쪽에서 그래도 성과 된다 그러면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후공정이 아닌 쪽을 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관심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테 CT에서 부정적으로 봤지만 네 그러는 너는 그래라 나는 내가 길 가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고 그밖에 또 알고 있는 뭐 테스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횡보하다가 뭐 삼성전자예요 거의 움직임이 없네요. 네 이런 쪽들. 아니 뭐 원익 IPS 같은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범용 같은 장비들 이런 쪽들도 네. 계속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올라간다 쫓아가기 싫어. 그러면 정홍종 쪽에서 나오는 예전처럼 또 그 예전에 반도체 사이클이 움직였을 때 움직였던 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어차피 삼성전자 사이클 돌아올 테니까라고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 대표적으로 뭐 2차전지 로봇 AI 네. 또 뭐 있을까요? 그 밖에 뭐 인터넷 관련 쪽도 있을 거고 플랫폼 쪽 네, 플랫폼이 그렇죠? 있을 네네. 거고 게임도 있을 거고 네네. 네, 이런 쪽이죠. 근데 이제 뭐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그죠? 네. 이들 종목이 더 많이 하락했고 네. 변동성도 크고 네. 네. 금리도 여전히 높고 그죠? 맞습니다. 네. 성장률 좀 기피하게 됩니다. 네. 성장주도 봐야 됩니까? 일단 상반기에 시작을 주도했던 섹터죠. 이때 왜 이들이 주도했느냐. 제가 올해 딱 들어서면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당했습니다. 하락 올라오면 하락하고 올라오면 하락하고 계속 고생하다가 올해 들어서면 그렇게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올해 초에는 뷰가 어떻게 되면 그래 이제 금리 거의 다 이제 물가 떨어지는 거 확인하게 되면 연준이 이제 스탠스를 바꿀 거야. 더 이상 못 올리고 이렇게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가 연말쯤 가게 되면 아니면 내년 초 가게 되면 금리 인하할 거야. 이게 대세였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떨어지는 물가 확인하면서 그래서 그래 미리 선점해야지. 근데 보니까 잠깐만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그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공장도 예전처럼 뭐 제조업체도 바꿀 것이고 어떻게 바꾸냐면은 비용을 덜 쓰게 바꿀 것이고 그러면 네, 로봇을 사용한다든지 로봇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네, 그렇죠. 이거를 또 주체하는 쪽은 AI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 포인트를 맞추면서 거의 또 강하게 움직였던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게다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또 전기차에 대한 성장세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맞다 이쪽도 트렌드가 가는 쪽이지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이게 쭉 진행되다가 거의 뭐 저희가 여러 번 했었죠 상반기까지는 근데 하반기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딱 언제부터 보였냐면은 9월달 FOMC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거의 연준이 금리 인상 다 했다고 보는데 딱 이해한 게 하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롱고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이어 프로 롱고? 네. 예. 롱기? 롱기? 네. 네. 예. 롱고. 롱고. 네. 예. 제가 드립은 박사님께 못 따라갑니다. 아유, 정말요. 제가, 제가 워낙 고지식해서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네. 변화가 되다 보니까 아이고 금리 인하는 뭐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한동안 금리가 더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거 5.5에서 여기서 당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또 맞는 여러 가지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때부터 터나기 시작했거든요. 3%대 중반대에서 갑자기 4% 들어오더니 쭉 올라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인 차익률과 그에 따른 약간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감을 더 많이 보여줬던 섹터들이 빠르게 하락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렇게 보니까 지금 하반기 때 지금 딱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큰 쪽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시장이 좀 돌아가기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기본 룰이 많이 빠진 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모습 쪽으로 시장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움직인 게 지금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성장주 가운데 네. 뭐 낙폭 큰 성장주로 좀 국한해서 AI 로봇 2차전지인데 하나씩 네. 이제 좀 점검할게요. 2차전지 일단. 네. 네. 2차전지도 지금 2차전지 얘기하게 되면은 거의 뭐 내가 그랬지
해체 이러면서 또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너무 비싸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의 성장에 대해서 참 산업적으로는 여전히 열린 부분들 많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죄송스럽습니다. 네. 혹시나 그에 따라서 너무 공격적인 비율을 보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산업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 네. 여전히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악재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제 전기차 시대 끝났어. 다 내연기관이 더 대세고 내연기관이 사면 그쪽으로 사지 왜 충전도 안 불편하고 그런 것 쪽으로 사겠느냐. 게다가 금리 높은데 비싸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는 이제 더 이상 성장 못할 거고 차라리 하게 되면 내연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기차의 종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왜 현대 기아는 저 모양일까요?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금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때문에 아니 보조금 받고 한다고 이렇게 비싼 차값 이거 되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부담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변화가 내연기관 전기차 똑같다고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거기다가 이제 수요가 준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명제고 거기다 두 번째로 실적이 안 좋다. 실적 안 좋은 거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터리를 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나오는 리튬부터 메탈 가격들이 쭉 하락한다.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소재 쪽은 그 하락한 가격에 맞춰서 곱하기 Q를 내보내다 보니까 실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축된 거 그대로 보여주고 매출이 주는데 레버리지에 맞게 당연히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 쪼그라드는 거고 이걸 가지고 아이고 실적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밸류를 높게 줬어. 밸류가 급하게 하락하는 거죠. 이게 금리와 가치도 연관되면서 성장주의 할인이 바로 들어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들어온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전기차 시대 끝났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건 아니죠. 그죠? 그 아니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추세가 사실은 이제 너무 고점에서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바로 돌린다? 네. 물론 이전 같은 상승은 이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니까 눈높이 낮췄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낮췄지만 네. 그러면 이제 반등의 양상이 어떻게 오느냐 네.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거의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쪽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네. 또 나오는 공매도 아주 악랄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6%예요? 지금 에코프로 BM. 공매도를 뭐 일시 중단한다 그러면 2차 전지 급등할 수 있겠네. 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일부 좀 뭐 국정감사이긴 합니다만 그런 논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게 될지도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좀 제대로 확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제대로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좀 일정 기간 좀 금지 뭐 아예 금지시키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외국계에서 이게 가지고 노는 애들이 있다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정비하려면 예. 일단 좀 쉬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뭐 여담입니다. 그건 뭐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 네. 만약에 그 제도가 시행이 돼서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일단 중지 그렇게 나오게 되면 급등할 겁니다. 그러겠네요. 급등하는데 네. 그때는 그 여파를 맞아서 그러면 공매도 하는 사람들도 어유 이거 갑자기 올라올 텐데 정리해야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맞춰서 또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걸 로비를 또 못하게 많이 맞겠죠. 하여튼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보면은 공매도 잔고 영화에 눌러보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거기 누가 많이 들어갔냐면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애들 얘가 또 SG 그 걔들 예, 이런 애들 메릴린치네요. 메릴린치 악랄한 애들 이런 애들 들어와 있는데 멸치 예. 멸치 예. 예, 멸치 쥐 예.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 양말 이런 애들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분명히 그럴 겁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나와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번 좀 너무 고생했던 물량은 좀 정리를 하세요. 예, 정리를 하시고 좀 이것도 만약에 이 정도는 내가 2024년 25년까지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했던 네. 거 다 들고 가지 마시고 여유를 좀 남기시고 이것도 같이 워낙 성장주다 보니까 변동이 크거든요. 그걸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더 좋겠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 네. 로봇입니다. 네. 로봇 관련 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 스토리를 썼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은 한다고 해서 여태 관련주들이 쭉 올랐다가 네. 변동성이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고개를 좀 듭니다. 네. 로봇 관련주 전략 관심주 말씀해 주시죠. 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여주겠다라는 쪽인데, 지금 당장에 그거 안 보여주는데 뭐 되겠느냐?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토리가 맞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비용이 이렇게 높은데 당연히 대체할 것이다. 단순 노동들은 누가 대체하느냐 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저희가 해가 다르게 로봇의 역할들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걸맞는 쪽이 지금은 아 이것도 뭐 협동 로봇도 될 것 같고 뭐도 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가장 먼저 효율적으로 들어올 때가 어디냐 이런 것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얘기 나오는 쪽은 좀 움직였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봐서는 그럼 여기서 뭐가 가장 움직일까라고 봤을 때는 로봇들도 이제 많아져가지고 처음 몇 개 없었는데 이제 많아가지고 변별이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세가 옛날에는 그냥 뭐 로봇 청소기도 로봇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네. 이제는 대세가 이제 협동 로봇 인간하고 같이 옆에서 작업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이 중요할 거다라고 보는데 다 안 돼요. 너도 다 안 돼요. 거기서는 제가 보인 변별력보다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총대를 베고 실적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이쪽은 성장주 쪽에서는 처음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움직일 때는 좀 뉴로메카 이런 거 아니에요? 두산 로보틱스는 당연히 협동 로봇이고 나머지 네. 중에서 뭐 뉴로메카 이런 거 아닌가? 닭 튀기는 게가 이거 아닌가? 닭은 이제 다 튀길 줄 압니다. 아, 네. 네. 협동 로봇이면 다 할 줄 알겠죠. 네. 네. 그래서 팔 하나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실질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네. 얼만큼 성과를 해서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AMR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쪽이 더 훨씬 많이 쓸 거고 앞으로 짓는 공장들이나 또 아유 나 진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스나 지금 UAW 쪽에서 그렇게 격하게 나오면서 임금 인상했는데 와 한 번에 뭐 10% 올려주고 한 번에 20% 올려주고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이걸 계속 연속적으로 할 때는 회사 이익 별로 안 나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걸 앞으로 발생할 증액 부분을 다 정리해서 아마 자동화에 더 투자할 것 같습니다. So what? 그래서 AMR의 강자 T로보틱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T로보틱스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슬슬 돌아가지 않나 라는 쪽에서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한 변화들 한번 또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보게 되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근데 이거는 딱 그겁니다. 삼성이 하는데 이런 쪽인데 그럼 삼성이 하는 거에 대한 흐름을 보여줘야 되겠죠. 만약에 저희가 얘기하는 그 잼스? 힙스? 이름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웨어러블 로봇. 수트처럼 입고 하는 거. 예, 예. 그거에서 뭐 성과 나오는 거 보여주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반응하겠죠. 근데 언제 나온지 모르겠어요. 다 기자들이 질문하게 되면 기대해달라. 조금 있으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보시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잼스를 조립하는 회사는 인탑스입니다. 그래서 인탑스에 대한 변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AI 얘기하겠습니다. AI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 근간에 네. 로봇을 운영 체계에도 쓰이고 뭐 여러 뭐 연산이나 그죠? 뭐 네. 검색에도 쓰이고 ChatGPT 다 쓰이는데 네. 그런 글쎄 뭐 그래서 그전에 뭐 네이버도 관심 가졌고 SK 텔레콤부터 해가지고 뭐 업체들 소프트웨어 조금만 많았는데 네. 그런 쪽보다는 AI는 의료 AI 쪽 훨씬 더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를 제가 좀 초기에 좀 드렸던 것 같고 네. 많이 올라가다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무지 크구나. 왜냐하면 성장주는 변동이 큽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AI도 마찬가지로 돈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돈만 투입해서 아유 저거 돈값 뭐 1년에 뭐 몇 조씩 들어간다. 이게 중요해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AI를 보여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수익을 얼만큼 낼 수 있느냐. 이거 좀 체크할 텐데 그러면 지금 AI 의료 쪽에서도 글로벌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돈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100억 대 이상 나면서 지금 당장은 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 자리가 지킬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 많습니다. 오히려 서너 개가 국내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두 개죠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루니피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도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많은 거죠. 이 정도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암을 정복하기 위한 문서 캔샷 캔서 문샷 네. 막 헷갈리네 이제는 네. 문서가 왜 나오죠? 네. 네. 캔서 문샷 이런 데도 진입하고 거기다가 글로벌 지위가 좀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암을 위해서 그걸 진단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그걸 정확하게 또 CT나 아니면 어떤 영상 촬영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낙폭큰 성장주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AI에 관한 전략들 관심 정보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